최초한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당황하면 횡설수설해요. 느끼셨죠? 네. 자, 쥐벨리. 창업 경진대회. 뭘까요, 이거? 2017 쥐벨리? 이게 이렇게 금천구. 지금 여기죠. 가산 디지털 단지, 구디, 구로 디지털 단지. 이쪽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요. 창업 경진대회. 지금 2017년 7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아직 접수 기간이 많이 남았죠. 네. 창업 문화 어쩜 지벨리. 지식 산업 혁명을 일으키다. 오늘 목소리 좀 괜찮으신가요? 거의 끝자락인데. 제 목소리가 이게 참 많이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게 목소리 톤 때문에 조금 능글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아, 정말요? 역시 연합회님, 짱입니다. 연합회님이 더 짱이에요. 짱짱이에요, 짱짱. 네, 공모 부분. 또 이렇게, 벌풍이 오늘 끝나는 줄 알았, 말을 잊지 못하게 또 이렇게 날려주시네요. 심쿵. 연우팬님, 언제 한번 떡볶이 한번 한잔 할까요? 아, 한 잔이 아니라, 네. 1인, 아, 2인분 시켜서 같이 드실까요? 제가 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IT 소프트웨어 콘텐츠. 바이오 테크놀로지, 나노, 네, 알겠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 등 G밸리 주력 산업과 관련된 4차 산업 혁명 시대. 칠럭키예요? 칠럭키? 설마? 네, 모든 창업 아이템. 진짜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네요. IT, PT, NT, 4차 산업 혁명 시대. 와, 말만 들어도 너무 멋있어요. 칠럭키. 감사합니다. 예. 힘은 항상 연합회님의 있음으로 인해서 힘은 항상 납니다. 공고 접수 기간 7월 24일부터. 네. 사랑해. 멋있네요. 자, 접수 기간 9월 4일까지. 그리고 1차 심사가 9월 8일까지고 그리고 2차 심사 PT. 그러게요. 이게 좋으면서도 그냥 좋네요. 그리고 입상팀 멘토링. 9월 20일까지, 그리고 시상식 마지막 9월 22일까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작이 반이라고 접수를 신청하면 시작이 된 거죠. 7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접수를 하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 공모 자격,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 기업. 가로치고 조그맣게 7년 이내. 써 있는데 지역은 제한이 없대요. 이메일 접수로 가능하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아, 1등 하면요.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이거를 또, 네, 1등 하면 엄청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음 주에 설명하면서 1등 과제에 대해서 딱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절대 준비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네. 이거 준비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접수 기간이 남았죠.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첫 방송인데 떨면서 참 많이 떨려요. 많이 떨렸는데, 이 별풍선도 많이 받으면서, 마음이 좀 가라앉히고, 이렇게 흥분에 딱 가라앉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자, 다음 주 금요일은 11시. 항상 11시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지금 특별한 사정 때문에, 네,
늦었어요. 오늘만 이렇게 하고요. 다음부터는 11시에 시간 맞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저는 연합회님 덕분에 금방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11시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 4, 3, 2, 1, 땡! 감사합니다.